원숭이와 함께하는 안전놀이 감염병 예방 이렇게 해요. 다 만들었다. 악당들이 절대 못 들어오는 성으로 하자. 그래 좋아. 이거는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야. 자, 이건 여기. 이 물병은 악당. 으악, 저 들어갈 거야. 친구들과 신나게 모래놀이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눈과 코, 손과 발로 수없이 많은 미생물이 들락날락하고 그 속에 병을 옮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잘 놀았어? 엄마가 우리 콩순이 좋아하는 간식 준비했지. 우와, 케이크다. 어머, 콩순아, 손 씻고 먹어야지. 손만 잘 씻어도 감염병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단다. 아, 그렇구나. 엄마, 저 손 씻고 올게요. 빨리 씻고 간식도 먹어야지. 다 씻었다. 이제 나가볼까? 잠깐! 뭐 빼먹은 게 있을 텐데. 손은 비누로 씻어야지 더 깨끗해진다고. 그리고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을 꼼꼼하게 문질러야 해. 30초를 세기 어려우면 짧은 동요 같은 걸 불러보는 것도 좋아. 날 밤을 주워서 올 테야. 흐르는 물에 30초. 엄마, 이제 손 깨끗해요. 어머, 손이 아주 반짝반짝 깨끗하네. 이제 깨끗한 손으로 과자 먹을까? 와, 잘 먹겠습니다. 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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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치. 우리 콩순이 기침을 하네. 좀 있는 것 같고. 엄마가 채운 게 가지고 올게. 기다리렴. 네, 다녀옹. 여, 콩순이. 어? 기침할 땐 입을 가려야지. 기침을 할 땐 팔소매로 입을 가리고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손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손에 침방울이 묻게 되고 이 손으로 문을 열거나 친구와 손을 잡으면 다른 사람에게 침방울 속 세균이 옮겨갈 수 있어. 알겠어. 팔소매로 입을 가려야. 자, 콩순아, 열재 보자. 네. 아, 약간 열이 좀 있네. 콩순아, 엄마랑 병원에 가보자. 네. 옷도 갈아입었으니까 병원으로 가볼까? 잠깐! 어? 마스크를 써야지. 응, 마스크 여기 있어. 병원에 가면서 쓰려고 했는걸? 마스크는 외출하기 전에 깨끗한 손으로 마스크 고리를 잡고 써야 해. 손에 있던 세균이 마스크에 묻으면 안 되니까. 더구나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어. 외출할 땐 항상 마스크를 쓰자. 알겠어. 마스크는 깨끗한 손으로 외출 전부터. 답답하다고 코 밑으로 내리거나 턱에 걸쳤으면 아무 소용 없어. 또 마스크도 앞뒤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 흔히 바깥쪽으로 나오게 착용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야. 알아둬. 응, 알겠어세요. 감염병 예방수칙 노래로 들어볼까? 외출 후에 집에 오면
손 씻기를 제일 먼저 알지? 이 눈을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잊지 마. 기침할 땐 팔 들고 옷소매 기침해. 옷소매? 손에 기침한다면 주위 사람 위험해. 감염병 예방엔 마스크가 필수야. 코나 턱에 걸치기 아무 소용없어요. 제대로 감염병 예방수칙 잊지 말고 지켜요. 안전한 TV 좋아요, 구독 꾹 눌러줘.